춤추려나 노래강사 쪽에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배우셔가지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면 딱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강의료가 비싸서 못하겠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농담이야. 제가 이걸 무료로 만약에 11년 전부터 했죠. 자격증 무지하게 제가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죠. 자, 선생님 가보세요. 지금 이제 뭘 먼저 할 거냐면 저희 명단하고 유튜브 채널 주소를 먼저 이렇게 유튜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우리가 하는 거는 5강이에요, 지금 5강. 스마트폰에 채널 만들기 이건데 이건 좀 이따 하고 그 전에 좀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자, 노트북 없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오늘 PC에도 유튜브하고 그거 아니에요. 채널 개설, 그 협업 시스템 구축하는 거, 명단 만드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크롬 여세요. 노트북, 노트북. 자, 보세요. 그냥 주소록 만드는 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자. 선생님, 이쪽에 보면, 여기, 점 아웃키 있죠? 잠깐만, 선생님. 지금 4교시죠?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선생님, 녹화를 할 때, 지금 이제 구글 닥스를 먼저 할 건데, 자, 선생님, 봐봐요. 지금 앞에 그냥, 책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선생님. 요런 식으로 다 적어줘야 돼. 어? 야, 너 씨. 하나님한테 혼날라고. 자, 형님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뒤에는 잘안 보일 거예요. 이것도 지금 10분, 15분짜리 내가 녹화해서 준 거야. 실황의 삼동이. 거기는, 한 두세 개 찍으면 10만 원이야, 거기. 10분짜리, 두세 개 찍으면. 근데 중요한 건 친구 추가하면 이름 바꾸기, 탑캐스트 이거 다 써줘야 돼, 이렇게 영상이.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거를 쓰는데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시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 항상 띄워놓고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적으시면서 하라고. 만약 50분짜리 강의를 할 때. 그죠? 이렇게 안 적어 놓으시면 내가 뭘 했는지 내일 되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 봐야 되잖아. 그죠, 선생님? 아셨죠? 어쨌든 잘 보세요. 지금 이제 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아까 그 출석부 만들어서 협업 시스템, 이제 그것만 할 거고, 딴거안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점 아홉 개 있죠, 선생님? 크롬 브라우저 보시면. 그럼 여기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새로 만들기라고 나오실 거예요. 오늘은 그냥 출석부 만든 거만 할 거예요. 다른 거안 하고. 새로 만들기 하시면 여기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고 나옵니다. 그죠, 선생님? 자,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타이밍을 지금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네, 다 가능한데. 그러면 성명 와이파이 저거 잡으셨어요? 선생님, 저희 와이파이 있잖아요. 5G나 2G 클래스고, 비번은 저희 소통대 전화번호예요. 97933. 앞에도 있어요.
선생님 바보세요. 시트에 이렇게 채웠죠. 그죠?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여기 fx 함수 뷰 밑에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쪽에 보시면 이 정렬이 있어요. 가운데 정렬하시고 여기에 보면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간격을 하시는데 너무 이게 붙어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쪽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 얘도 좀 넓히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전체가 똑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본이죠, 우리 엑셀 할 때. 그리고 바보짓을 했죠, 지금. 선생님들은 이거 다안 해도 돼. 선생님은 연습을 하는 거라서. 선생님 공유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MBA 할때 이거 활용법도 되게 많아요. 하고 오늘은 이제 그냥 유튜브니까 출석부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이제 좀 이따 공유를 해줄 건데 잘 보세요. 여기 공유라는 게 있어요, 공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처음에는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초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메일로 초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봐보세요. 링크 복사라면 해서 드려도 된다면 또 수락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여기 이제 편집자로 가야 돼요. 일단은, 잠깐 보세요.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되는데 링크 복사라는 게 돼요. 근데 주소가 너무 길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 비트리까지는 하죠. 비트리까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크리에이트라고 나오는데 자, 선생님 봐보세요. 카톡으로 보냈죠. 원래는 선생님 잠깐 보세요. 원래는 잘 보세요. PC에서 내 채널 가면, 자, 보세요, 선생님. 이게 자기 채널 주소예요. 저는 따로 있죠. C, 뭐, 스마트폰 티처라고 이제 구독자가 100명 이상이 되면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채널 주소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스마트폰 유튜브 먼저 가볼게요. PC 있는 분, 카톡 있는 분들은 일단 안 해도 되는데, 네, 카톡 가보세요. 지금 PC도 없고, PC 없는 분들, 또 PC에 카톡 설치 안 되어 있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보세요. 카톡을 가셔가지고요. 선생님, 봐보세요. 여기 우측 상단에 로그인 표시 보이죠? 스마트폰이에요. 그럼 내 채널 나오죠? 유튜브잖아요. 스마트폰 유튜브.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PC에서 카톡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카톡 주소로 이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일로 오라고 유튜브. 자기 노트북하고 PC에서 카톡을 하는 사람은 여기 가가지고 그냥 이거 눌러가지고 내 채널 가면 이 주소를 복사해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노트북 없으신 분들이나 요것만 할 거예요. 오늘 PC에서는 다 스마트폰에서 할 건데, 근데 외부 나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내 채널 주소. 자, 여기 점되게 눌러보세요. 다시 스마트폰 유튜브 여세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대부분 기본은 다할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외부 나가서 강의를 하셔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스마트폰 유튜브 왔어요, 선생님. 그죠? 우측 상단에 로그인 표시 보이죠? 그럼 내 채널이 보이시죠? 그러면 우측 상단에 점 되게 있죠? 그럼 공유 있죠, 공유. 노트북하고 카카오톡 하시는 분은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오셔도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일일이 긁어다가 놔야 되잖아. 그죠? 카카오톡 해서, 아니, 여기서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래서 그냥 다 하세요. 일단 다 스마트폰에서 일단 다 해보세요. 아니, 그냥 하세요, 선생님. 다 하세요, 그냥 다.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노지영 선생님 거를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구독이나 이런 걸 누굴 보고 있는지 다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그죠? 자,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여세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여세요. 자, 첫 번째, 자기 채널, 아까 우리 미옥쌤은 채널 만들기라는 게 먼저 나왔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 이제 그 영상을 올리거나, 처음 하시면 그게 원래 나와요. 근데, 자, 일단은 로그인 표시, 우측 상단에 로그인 표시를 눌러보면, 여기 내 채널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 선생님. 그죠? 그러면, 여기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 저 잠깐 보세요. 채널 아이콘이, 저는 카메라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 지금 보이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될 거고, 나머지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되는 폰이 있고, 안 되는 폰이 있더라고. 뭐, 안드로이드는 업데이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보니까. 자, 어쨌든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볼펜을 눌러보시면, 저는 한 줄로 돼 있죠? 처음에는 한 줄로 안돼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성 이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 그리고 항상 우리 수업할 때, 그죠? 알림 꺼야 되죠? 아까 껐는데, 왜 나오는지. 그죠, 선생님? 그래서
권미영 선생님 다만 미호김으로 나왔을 거예요 채널명이. 그게 이제 여기 미국 거니까 그죠 이름하고 오늘 감안해 선생님들이 만드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 밑에 보면 이름은 90일 단위로 최대 세 번 변경할 수 있다 그러죠. 블로그는 3개월에 몇 번 저기 변경할 수 있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카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는 세 번까지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안 바꿔도 좋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서 바꾸자고요. 자, 확인 누르시고 이 밑에 노정 선생님이 아마 지금 모두 비공개가 체크가 해지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뭘 구독하고 있는지 굳이 남이 그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해지가 되어 있어서 보이는 걸 거예요. 보면은 예. 이렇게 해지고 설명 있죠? 설명 여기 톱니바퀴 눌러보시면 여기도 천자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독을 내가 할지 말지는 이 채널 설명을 보고 구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나가는 유튜버들 가서 보면 설명 별로 안 돼 있어. 걔네는 안 돼 있어도 되지. 그죠? 막 50만 명, 100만 명인데 뭐. 그죠?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어떤 채널인지 어떤 정보를 담아내고 있을 건지 설명이 돼 있어야지 구독 그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차피 PC에서 다 할 거예요. 우리는 PC에서 할 건데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라고. 아셨죠? 자, 그리고 선생님 카카오톡 가보세요. 우리 방 지금 우리 만든 방 가세요. 지금 안 올린 사람도 있어 보면. 그치? 알죠? 자, 선생님 봐봐요. 잘 나가는 정동모. 자, 가보세요, 선생님. 터치라면 확인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스마트폰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구독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점 세 개를 누른 다음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하신 게 맞아요. 외부에서 수업할 때는. 왜냐면 여기서는 구독하면 된다. 그죠? 왜, 좀 전에 왜 그랬냐면 카카오톡 집이잖아. 거기에 유튜브가 이제 심어져 있으니까 얘네가 확인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라면 유튜브 앱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가 뭐냐면 영상을 하나라도 올려놓고 오세요.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어? 뭐라고? 어? 뭐가? 자. 자, 선생님. 봐봐. 자, 봐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림바 내려봐봐. 알림바 내려봐봐. 화면 녹화가 있어? 없는 사람 손 좀. 화면 녹화 없는. 아니, 다 있지 않아요. 다 있지 않아요. 어? 어, 바꿨어. 잠깐만. 자, 선생님. 네, 없는 분이든 있는 분이든. 자, 선생님.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져왔고. 선생님 봐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이 지금 삼성에서 있는 이 화면 녹화 기능하고 가장 원래 모비진의 스크린 레코더를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이 에즈 스크린 레코더가 이제 얼굴도 얼굴을 뭐 굳이 나오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하면 되죠. 코로나 시대에, 그죠? 어쨌든 에즈 스크린 레코더라고 하시면 에즈 스크린 레코더 맞죠, 철자. 자, 스크린 레코더에서 이거를 선생님. 자, 나도 지우고 다시 오랜만에 해볼게요. 이걸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 녹화를 해서 유튜브를 도배를 하자고, 도배. 우리 자기 것도 하나, 지금 보면 영상 하나도 없어, 지금 보니까 다. 우리 기존에 우리 선생님 스케줄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다들. 다 바쁜 거 아는데, 지금 뭐,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야, 고구마 하지 마, 이제는 제발. 시켜 죽겠어. 공부 그만해 이제. 정의를 해야지. 지금 욕을 오신 분들은 해야 되고 그전 멤버들은 자 설치해 보세요. 여기 이제 화면 녹화하고 얼굴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낙서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화면 녹화보다 얘가 훨씬 전에 나온 거야. 저도 이거 한 5, 6년, 5년 전인가부터 쓰고.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개 중에 얘가 써보시면 아시지만, 그나마 조금 이제 괜찮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선생님. 화면 녹화 있는 분들은 좀 이따 해보고요. 이거 공통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삼성 화면 녹화 쉽잖아요. 그죠? 우리 해봐서.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힘들어하는 거야, 이게 수업을 나가 보면 아시겠어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네, 허용. 자, 선생님 봐봐. 이렇게 허용이 바로 나오면 또 좋은데 우리 어제도 이거 수업할 때 봤지만 무슨 밑에 또 무슨 뭐 설치된 막 나오고 접근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설정의 접근성 있죠. 그럼 거기서 또 멘붕이 오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서 활성화 네, 터치하시고 뒤로 버튼 누르시면 저처럼 또 이렇게 나온다고. 원래 그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전 실행창을 열어서 일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지웠다가 설치했는데 다 날아갔네. 상관없죠? 네, 봐보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저장도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저장도 액세스 권한이 다시 시도해주세요. 그러면 또 켜기를 해. 왜요? 왜요? 허용. 자, 그러면 됐죠? 이런 거를 헷갈려. 된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 비디오 사진 이건 캡처했을 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얘는 뭐야? 새로 자 이건 놔두고요, 그냥 선생님.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그왜 캠코더 아이콘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터치하면 선생님 봐봐. 녹화 설정. 얘는 뭐 도구일 거예요. 얘는 이제 유튜브랑도 얘도 연동이 돼요. 보면. 그래서 이걸 눌러 보면. 허용. 그럼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유튜브에. 근데 잘 요즘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의미 없어. 굳이 이걸 우리가 녹화하는데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자, 톱니바퀴 갈게요. 톱니바퀴. 아, 저기 아니다. 이것도 의미 없다. 지금 원래 이게
스마트폰에서 유튜브가 라이브가 안 됐었거든. 광고 파트너 계약이 안 되고. 근데 지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하시면 되니까. 자, 선생님 봐보세요. 해상도 1920에 1080 맞죠? 유튜브. 그죠? 전속률 놔둬도 되고, 초당 프레임 수 놔두세요. 동영상에 좀 놔두시고, 타임레스. 이것도 그냥 놔두세요. 오디오. 얘는 소리까지 들어가냐, 마냐. 내가 만약에 전철에서 이거를 녹화를 한다. 그러면 이걸 꺼야 돼. 우리 그 삼성 일단 해보겠죠. 화면 녹화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이크 오디오 그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 오디오 소스 놔두셔도 되고 출력 디렉토리는 저장을 어디다 할 건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셔도 되겠죠? 도치된 동영상 색상 문제를 고치려면 켜세요. 이거 저런 거지 뭐 크로마키 같은 거 그냥 놔두셔도 돼. 레코딩 시 레코딩 윈도우 알림막대만 사용. 이것도 그냥 놔두셔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가 나중에 떠요. 그러니까 그냥 숨기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냐면 숨기기라면 알림바를 내리면 거기 있다는 뜻이고 요거 숨기기를 끄잖아요. 그럼 이 화면에 떠다녀. 귀찮지.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술 버튼 사용하기가 선생님 뭐냐면 일시정지 요쪽에 좀 이따가 꾹 누르면 메뉴가 나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요것도 없어도 되는데 그럼 또 내려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살려놓고요. 스크린샷 찍으면 이거는 그냥 예, 놔둬도 되고요. 카운트다운 활성화. 카운트다운 활성화라는 거는 내가 녹화 시작을 눌렀을 때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3초도 어찌 보면 짧아.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5초 정도. 근데 여기서 그냥 너무 길어도 그러니까 3초로 할게요, 저는. 3초로 해요, 그냥. 자, 선생님, 잠깐 보세요. 선생님, 봐봐요. 여기 내려보면, 이게 지금 떠 있잖아요. 그럼 이 녹화는 크게 의미 없어. 여기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카메라. 얼굴로. 그죠?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 원래 없던 기능인데 생겼네. 원래 없었는데. 그 전에 할 때는 없었어. 요게 없었다고. 얘는 있었지. 얘는 크게 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죠? 너 얼굴 상태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이거 박지 선생님 그거 필요한 거네. 아, 이거 좋아졌네. 이래서 수업을 맨날 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야? 말로 하다가 봐봐 선생님. 말로 하다가 자, 오늘은 예, 우리 화천에 뭐 박준호 선생님 3초 농장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돼 있죠? 이제 놀러 가도 돼요? 자, 오케이. 장난 아니야, 화천. 내가 그 강의 3년 전이죠, 우리 만난 지가. 나 이렇게 하다가, 그죠? 홍월표 회장님. 농촌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농장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어쨌든, 이런 건 맞습니다. 자, 요게 이제 녹화고요. 브러쉬가 또 여기, 원래는 꼭 눌러서 해야 되는데, 또 생겼네. 무슨 얘기냐면, 자, 브러쉬. 이 녹화를 꺼놔도 돼. 여기 있으니까. 꺼, 일단 꺼. 자, 브러쉬가 뭐냐면, 여기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낙서가 된다는 얘기야. 삼성 우리 녹화에 있잖아 원래. 자 선생님 봐봐요. 그러면 얘는 이제 녹화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선생님 딱 누르면 얘는 팔레트죠? 색깔이죠? 크기. 그럼 녹색을 누르면 이렇게 녹색이 되는 거야.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되고. 오, 이제 좋아졌네. 그치?
그리고 되돌리기도 있고, 이건 쓰레기통에 넣는다는 거고. 오, 좋아요. 좋아졌어. 자, 됐지, 선생님. 자, 네? 뭐라고요? 몰라.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 수학이라고 괜히 안 됐어. 내가 언니한테 물어봐. 굳이 요즘 애울 필요 없어. 자, 텍스미 로고가 진짜 몰라. 아니, 개발사 이름은 어딘지 알겠는데, 어딘지. 나도 오랜만에 한 거. 텍스미 로고 있죠? 네. 이건 뭔 얘기냐면, 선생님 봐봐. 텍스트 사용을 하면 그 밑에 내 상호나 이름을 넣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좀 귀찮긴 한데 해봅시다. 연습이니까. 선생님 봐봐요. 그럼 여기에 또 이거 정원 선생님 베트남에서 만들었대요. 왜 지금 모비진이 잘 되다가 꺼졌냐면 얘가 화면 녹화를 시작을 하잖아요. 모비진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여기 상단에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폰트, 폰트가 아마 한글 폰트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배경 색상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텍스트 크기 있고요. 그쵸? 이렇게 로고 보이고 로고도 있죠. 로고 그죠? 로고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치? 여기 밑에 텍사비가 나왔잖아요. 로고 보이기 하면 여기 이미지가 로고 이미지를 넣는다. 로고 이미지. 근데 그게 의미 있다. 녹화할 때는 와 이렇게 떠다닌단 말이야. 로고 얘도 떠다니고 로고도 떠다니고 막 조그만데 하면은 그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자 선생님 됐죠?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얘 지금 글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자, 배경을 좀 진하게 하면 되겠지 선생님. 검정 배경에 흰색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제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굳이 안 보여도 돼. 이제 조그만데 그지. 자 중요한 선생님 이제 녹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로 잘 보세요. 잠깐만 근데
원래는 선생님 저 하는 거 잠깐 보세요. 예를 하면 얘가 3, 2, 1, 땡 나오죠. 그럼 이제 말을 하는 거지. 자, 봐보세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플레이스 누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좀 전에 이쪽 있잖아요. 이쪽, 이쪽을 꾹 누르잖아요. 90 저기 배터리 그 왜 퍼센테이지 있는 부분 있죠. 그 밑에를 꾹 누르면, 꾹 누르면 잠깐만요. 야 밑에 나오네 이제 그니까. 그죠 선생님? 그럼 이게 낙서가 된다고 이게. 그죠? 그리고 얘를 또 X 누르고 자 이제 잠깐만 보세요. 두 번 탁탁 하죠. 그럼 얘가 끝나 이렇게. 레코딩 끝났다고 나오죠. 자 다시 봐보세요. 녹화해서 3, 2, 1. 그래서 한번 누르면 선생님 정지가 된 거죠. 한번 터치하면 하다가 우리 오캠도 정지하잖아요. 정지가 된 거라고. 두 번 하면 끝나는 거. 꾹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우리 메뉴는 원래 여기 있지 지금. 이쪽에 있죠. 아까 꺼내놨잖아요. 브러쉬를. 그러니까 정지 한 번. 끝나는 건 두 번. 딱딱 치면 된다 이거지. 저 프로테이지 있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봐보세요. 이걸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쌤. 이제 목소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플레이스토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터치를 하셔. 그래갖고 플레이스토어 낙서를 하는 거야. 그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걸로 할래.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X자를 눌러요. 그럼 지워졌죠. 그럼 플레이스토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플레이스토어에서 뭐라고 검색을 할까요? 뭐 포토포니아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 영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이거 누른 다음에 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다가 포토퍼니아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딱 하고 자, 이 글자가 안 움직이네. 원래 움직였는데 포토퍼니아. 그죠 선생님?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요 브러쉬를 눌러요 선생님. 이거 똑같아. 삼성 화면 녹화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봐요 선생님. 포토포니아 터치 하시겠습니다. 아주 느리게 해야 돼. 어르신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리고 X를 또 눌러요. 그죠? 그리고 포토포니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기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또 이 볼펜 브러쉬를 눌러. 좋아졌네. 네. 삼성. 그죠? 화면 녹화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아시겠죠? 요령은. 그리고 끝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걸 내려서 선생님. 이걸 내려서 끝낼 수도 있어. 알림바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퍼센테이지인데 밑에 두 번 탁탁 하면 아니 X 누르고 글자 메뉴 비활성하고 X 딱딱 두 번 하면 끝난다고 이렇게. 그죠? 모비젠 스크린 레코더도 그렇잖아요. 자 봐봐요. 그럼 공유구 버리고 이게 마술봉이에요. 네, 그죠? 마술봉이죠? 자 봐보세요. 여기 지금 녹화된 거 있잖아요. 자 들어볼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크게 녹화 하시겠죠? 그럼 봐보세요. 이걸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옥쌤 아. 이제 목소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얘가 삼성보다 얘가 더 나은데 삼성 화면 녹화보다 얘가 훨씬 나은데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선생님 봐봐 여기 이제 또 짜려고 싶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우측 상단에 마술봉 있죠? 그죠? 어때요, 선생님?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정지 버튼 있어. 여기 기본은 돼 있어, 기본. 기능은 되게 많은데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뭘 많이 할 건 아니고 중간 부분 자르기, 뭐 잘라내기,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 막대 있잖아, 선생님. 그죠? 앞뒤로 막대 있죠, 노란색 막대. 그렇게 끌어가지고 잘라내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응? 네. 잘라내기 하면 동영상 자르기 하면 자 봐보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플레이스토어 영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자 봐봐 선생님. 잘라내기는 요 부분만 잘라낸다는 얘기야. 아셨죠? 원본은 그대로 있고
요 부분만 잘라, 요 부분만 빼낸다는 얘기야.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업로드 할 때 그 막대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 업로드 되죠. 그거라고 하셨죠. 이건 없애는 게 아니라 요것만, 그렇지, 요것만 뽑아내는 거야.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 유튜브 영상 올려서 할 때 막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 업로드 되죠. 얘도 그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요것만 추출이 되는 거야. 그 중간 부분은 뭐 뭔 얘기해서 이것만 잘라낸다는 얘기지. 그럼 요것만 남는다는 얘기지. 이해하시나요? 요정생. 그치. 요 잘라내기는 요것만 올라간다는 얘기고, 요거는, 그치. 요것만 올라간다. 요것만 빼내는 거예요. 헷갈려 할게 아니라, 가운데 것만. 그렇지. 자, 자, 이, 선생님, 여기 봐봐. 프레임 잘라내기 있는데, 이게 쓸 일이 많지 않아요. 보면. 자,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좀 됐잖아. 그지? 두 개였는데 하나 또 된 거잖아. 근데 얘가 또 좋은 게, 공유 표시 누르잖아요. 유튜브가 나와 이렇게 바로 그죠? 이해하죠? 그래서 바로 올리면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왜 먼저 얘기했는지 알죠? 하라고. 어? 여기 끌 때는 이렇게 끄고 그죠? 얘도 가방생이 텍스트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텍스트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깔끔하게. 자, 요건 이해했죠? 자, 두 번째 삼성 화면 녹화 할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 봐봐요. 삼성 화면 녹화 밑에 있죠? 화면 녹화. 그럼 봐봐, 선생님. 글자를 터치해봐, 글자. 그리고 상대 설정 또 터치해봐. 그럼 봐봐요. 우리 교육할 때 다 알지만 보통은 화면 녹화하면 이것만 누르잖아, 선생님. 그지? 근데 모든 메뉴가 밑에 글자를 누르면 보다 디테일한 메뉴들이 나온다고. 다 마찬가지야. 그래갖고 상대 설정을 누르면 전철에서 할 때는 제가 왜 가끔 올린 적 있죠? 두세 번인가. 소리 없음을 해놓고 그냥 한 거야. 그냥 테스트 겸 계속 해본 거지.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선생님 봐봐. 우리 이거 장비 다 있지? 지금 전동 선생님도 하고 있잖아. 여기다 딱 놓고 터치펜 딱 들고 완료 딱 누른 다음에, 아니 화면 녹화해서 봐봐 선생님. 상대 설정 가면 얼굴도 나와. 얼굴도. 그죠? 얼굴을 난 크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작게 하셔. 근데 얼굴이 이거 없고는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신뢰도 측면에서. 그래서 애들이 기를 쓰고 뭐 자기 얼굴을 뭐 이쁘든 안 이쁘든 그게 보이는 거지 보면. 자 선생님 봐봐요. 그럼 해볼게. 화면 녹화 눌렀어요. 녹화 시작하면 3, 얘는 3이야 3. 그러면 이제 녹화를 한다고. 그러면 얘는 선생님 여긴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위에 보면 화면 한번 터치하면 볼펜 모양이 보인다고. 그럼 그 옆에 빨간색 있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보면. 그리고 또 거기 얼굴 표시 있잖아. 네. 그럼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 밑에. 얼굴을 제대로 나오게 할 거면 이게 삼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이렇게 되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굳이 난 얼굴 나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꺼. 아셨죠? 그래서 얘도 요령이 뭐냐면 선생님. 자 봐보세요. 플레이스토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는 거야. 그리고 좀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색깔을 볼펜을 꾹 눌러. 잠깐만, 이게 두껍게 안 되나? 안 되네. 어, 얘도 간만에 하니까. 자, 선생님, 어쨌든 빨갛게 됐죠? 그리고 터치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글자로 돼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볼펜 다시 눌러서 비활성화 시키고 플레이스토어 가겠습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낙서하는 거지, 낙서. 그지? 그리고 또 볼펜 누르고 여기다가 키네마스터 다운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펜 누르고 열기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굳이 뭐 오케미든 그런 데서 녹화해서 뭐 할 필요가 없죠. 아셨죠? 요거 다음 주까지 숙제. 어떤 어플이든 뭐 저기를 찍든 농장을 찍든 기본 세 개씩 해보세요. 세 개씩. 아니 안 되겠어. 5분짜리, 5분짜리 세 개. 아셨죠? 선생님 10분만. 선생님 지금 30분이에요. 3시 40분에 시작할게요.